거의 매일 오죠. 저도 신기했어요. 여기 매일 왔다는 게. 세상에나 TV에 나오고 싶어 방송국에 출근 도장을 찍는 녀석이라니 보통 내공이 아닌 듯한데. 아, 빨리 보고 싶다. 근데 또 오늘만 또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응? 걱정이 앞서던 그 순간. 어? 저 백구? 우와! 아, 잘생겼네. 웬일이니? 동물농장 카메라도 대박 신기다. 예쁘게 좀 찍어봐. 가만있어봐. 어, 대박 신기. 여봐, 여봐. 내가 그 SBS에 매일 찾아온다는 그 갠가요? 네, 매일 찾아오는 미루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로 이 녀석이 스타를 꿈꾼다는 경공계 연예인 지망생이라는데. 네, 위로가 방송국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벌써 4년째 오매불망,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이 세 글자만 바라보고 있다는 위로. 드디어 출연을 하네요. 그러고 보니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다른 개들과는 달리 유난히 카메라를 좋아하네. 좋아하는 건 물론이요, 방송국 관계자들만 봤다면. 아니 언니 있잖아, 여기 사장님 만나면 내 얘기 좀 잡자. 언제 몇 시쯤 나오지? 아, 가만있어. 근데 손에 뭐 발랐어? 맛있다 이거. 일일이 찾아가 가진 애교를 부리며 어필을 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는데. 특히 이게 되게 붙임성 좋네요. 네. 이거 뭐 아주 그냥 호박이 넘 꿀채 굴러 들어왔네. 어? 네, 미루가 방송국도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예, 동물농장에 한번 나갈 수 없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대환영입니다. 자, 그리하여 방송국 문을 두드린 지 온 4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방송국으로 열렸구나. 우아하게 입성은. 아우, 얘 또 흥분했다. 흥분했어. 저기요, 흥분했어. 어떡하지? 이건 뭐 누가 방송국 처음 오는 거 아니랄까 봐 아주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는 그냥 야야야야, 어우, 로비를 휘젓고 다니며 벅찬 감동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 그런 미루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아, 네, 저희 PD님이신데요. 와, 미루제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동물농장 PD를 귀신같이 알아보냐? 어, 하지만 방송국의 재미는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스타를 만나는 일. 오늘 아주 제대로 개 탔다, 개 탔어. 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완전 잘생겼어. 그렇게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방송국 투어를 성공리에 마친 녀석.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루한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또 잠재된 끼는 얼마만큼 있는지. 아, 오디션이에요 이제? 아, 냉정하게 카메라 테스트를 받아볼 차례다. 과연 미루는 스타의 등용문과도 같은 카메라 테스트를 당당히 통과하고 동물농장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아, 마이크 테스트 더빙 잘 부탁해요. 잘하는 장기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차렷 차렷. 앉자. 아이고, 잘하네. 네, 한 2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더 오래 하는데 얘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최근에는. 그런데 뭐? 빵! 뭐? 뭐? 빵 정도는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설마 못 하는 거 아니겠지? 이번에 한 표정 연기 같은 거 좀 해볼게요. 즐거운 표정. 에? 슬픈 표정 해볼게요. 에? 힘든 표정. 아. 그 유명한 컨트롤 V 아닌가?